진짜로 나를 욕하는 사람은 웃으면서 돌려까는 사람이다. 뭐야 이거? 네, 어쿠스틱 많은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욕하는 사람보다 그 약간 웃으면서 살짝 돌려서 까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네. 무섭지. 네. 그게 진짜 무섭지. 사실 그게... 우리는 서로 대놓고 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까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게 이제 쿠션감이 있는 까이죠. 그 뭔지 알죠? 그럼 알죠. 쿠션감 있는 네, 거. 쿠션감이 있죠. 까도 어차피 그게 딜이 안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돈 맘 놓고 공격을 던지는 게 아니라 손방망이. 손방망이긴 한데 손방망이 너무 세죠. 딜이 안 들어가긴 하는데 약간 기분은 나쁘네. 아, 너무 세게 후려패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등 때려야 되는데 얼굴 때리는 느낌. 손방망이 면사. 그래서 사실 타격감이 좀 없기는 한데 근데 정말 요렇게 톡 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 타격감이 실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요즘에 영화 보면 그 뭐지 깡패 조폭들이 이제 협박할 때 다른 자리 있지? 약간 요런 거 요런 게 진짜 협박 같은 느낌. 맞아 그런 거는 진짜. 딸 요즘 뭐 되게 이쁘게 컸더라.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은 좋은 칭찬인데 이게 약간 돌려가는 그치, 느낌으로 엄청 무섭죠. 널 죽여버리겠어 이거보다 더 무서운 느낌. 맞아요. 딸 대학 가야지. 쿵하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리하게. 이런 기술들을 잘 갖추게 되면은 되게 나는 큰 에너지를 들이지 않고 맞아요. 되게 적은 단어 수와 적은 글자 수와 적은 데시벨과 아주 적은 기운으로 상대방을 맞아요. 좀 격렬하게 괴롭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갈굼의 미학 이런 돌려가기를 조금 연말을 갈굼의 미학 돌려가기를 좀 연말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상대방을 갈굴 수 있는 되게 좋은 무기를 장착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는 로든 실험 바이 로든의 마지막 시간 네 번째 시간 S0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험 바이 로든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게 S가 1, 2, 3, 4 있고 W가 1, 2, 3, 4 있어요. 그 넘버링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퀄리티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다음번에 저희가 빈칸은 3, 4 시리즈를 아마 한꺼번에 해드리게 되지 않을까. S34, W34 이렇게 해드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처음에 준비한 시리즈 중에서는 마지막 기어 4개 중에 제일 비싼 기타 S02 해보도록 할게요. 요 02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W02에서는 요게 없었어요. 암레스터 없었죠? 요게 생겼어. 네. 그래서 같은 02라도 같은 넘버링이라도 약간 W와 S는 스펙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걸 여기서 좀 확인할 수가 있죠. S02는 189만 5천원으로 그 아까 저희가 W02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63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이게 얼마 나는가 한 6만원 26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단순히 사이즈업만 된 게 아니고 암레스트 등의 약간 디테일한 스펙 차이가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S02는 오늘 한 기타 중에서는 가장 고급화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가격도 사실 거의 200만원 가까이 이제 올라가 있죠. 맞아요. 189만 5천원의 가격 갖고 있습니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S02 모델 메이드 인 아일랜드고요. 전장 100cm, 무게는 2.12kg로 또 4대 중에 유일하게 2kg가 넘었습니다. 두께는 105mm, 구프레티 뚫레는 76mm고요. 쉐입은 S쉐입. 이게 스몰 쉐입이긴 한데 이거보다 W쉐입이 훨씬 작다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상판은 시티가 스프루스탑이고요. 산토스 로즈우드 5피스 라미네이트 축구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마호가니고요. 그리고 헤드머신 크롬의 앞쪽으로 돌아와서 터스크너트 너트너비 43mm입니다. 에보니 지판에 에보니 브릿지고요. 스케일 길이는 630mm로 W에 610보다 20mm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02 라인의 W02가 그랬듯이 LR벡스 엘라먼트 VTC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89만 5천원짜리 S02 모델 스펙까지 쭉 살펴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사운드가 좀 더 좋아야 되겠죠? 그죠? 안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떨어질 그쵸. 것이고 가격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S01에서 S01로 오면서 그냥 딱 예상했던 그냥 그런 것만큼 목재 차이가 나는 만큼의 변화가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W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2 갈 때 좀 드라마틱한 목재에서 오는 오 확실히 로즈우드 느낌 나고 좋네요 이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S 같은 경우에는 1, 2의 차이가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사운드적인. 네, 사운드적으로는 그냥 아 목재가 바뀜으로써 약간 성향 자체가 조금 더 그런 월넛에서 나오는 바삭함 대신에 로즈우드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러니까, 풍성함이 생겼구나 맞아요. 정도의 차이지 좀 엄청 드라마틱하게 바뀐 느낌은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네. 맞아요. 제 생각도 비슷해요. 바뀌긴 바뀌었어요. 그 느낌이 이게 성향이 바뀌었네 했는데 그 바삭함이 강해서인지 얘가 좀 덜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W12는 와 변했다 이런 느낌이고 S12는 좀 그 변했네 갭이 약간 갭이 좀 준 느낌. 네,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안정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정감이. 그죠? 근데 이게 약간 로즈우드 치고는 그렇게 로즈우드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막 풍성하거나 기름지거나 하는 느낌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맞아요. 깔끔하고 그래갖고 우리가 약간 딱 처음 듣고 나서 화려함이 좀 빠져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대에 조금 못 미쳤던 게 아닐까.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좀 더 많이 화려하고 더 그렇죠. 배음이 많이 쏟아져 그렇죠. 나오는 그런 풍성함을 바랬는데 다 쳤는데 그 정도는 아니네 이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네, 그럼 앰프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앰프에서 오는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앰프가 감동이 있었으니까. 아, 그 W02 같은 경우에도 앰프 딱 쳤을 때 오! 이런 느낌 맞아요. 들었었잖아요. 가보겠습니다. 오. 앰프에서 확 오네요. 사운드가 로즈우드보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더 단단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화려하게 약간 탁 펼쳐진 느낌이라기보다 약간 조금 이렇게 단단한 느낌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좀 이게 왜 R은 코어는 있는데 화려함은 좀 부족한 느낌? 되게 그 건조 로즈우드 같은 건로 그런 느낌이죠.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도 앰프에서는 확실히 조금 더 사운드의 그런 어떤 좀 뭐랄까 이렇게 힘 밀고 나오는 힘이라든가 이런 감동이 조금은 더 있는 것 같다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도 그래요. 네, 이게 앰프 사운드에서 그래도 약간 아까 살짝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벌충을 해주는 게 있네요. 마음에 하는 것 같아요. 네, S02 이렇게 앰프 사운드까지 들어봤고요. 역시 뭐 엘러먼트 VTC 픽업이 그 적절하게 기타의 원래 사운드를 뽑아내는 데 있어서는 되게 좋은 그런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건 소나기 내린다. 소나기 내린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걱정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소나기 내린다. 한 이 S02쯤부터는 이제 딱 느낌이 어떤 뭐 스몰 바디라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피지컬이 적다거나 이런 느낌이 뭐 전혀 없고 맞아요. 네, 그냥 일반적인 뭐 그 스탠다드 어쿠스틱의 사운드들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로즈우드 치고는 살짝 건조되고 조금은 그 배음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은 좀 심플한 로즈우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02까지 해보니까 오히려 3, 4가 되게 기대가 되네요. 네 맞아요. 네, 어떤 느낌일지 이게 아마 좀 더 큰 감동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원래 로우든 자체가 비싼 게 잘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위로 네. 올라갈수록 더 좋지 않을까. 그때도 로우든에서 제일 최고가 기타가 제일 좋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게 실험 바이 로우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공사까지 간다고 해도 엄청 화려하거나 배음이 풍성하거나 막 그런 쏟아지는 듯한 악기 한 대로 끝내는 사운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어차피 심플 깔끔 맞아요. 이런 느낌의 에드 시런의 그런 사운드 기조를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 같긴 하나 그런 약간의 어떤 심플함 속에서도 약간의 디테일 차이를 보여줄 것 뭐 약간 더 고급화가 되겠죠 같다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첫 절반 실현 시리즈 절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오늘 했던 네 대 중에서 가장 화려한 외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운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화려하지 않았던 느낌이어서 사운드보다 화려한 외관이라고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게 딱 앰프에 물려서 치자마자 애가 버스킹용으로 너무 좋다 이런 딱 느낌이 들어갖고 W02의 스트레이트 파이터라는 한줄평을 드렸었는데 저는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킹으로 나갔을 때 그런 스트레이트 파이터 중에서도 굉장히 또 발군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그거보다 조금 더 진일보된 사운드를 들려줬다라는 의미에서 킹 오브 파이터스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킹 오브 파 재밌었죠 우리 어렸을 때. The King of Fighters. 네. 킹오파 많이 하셨어요? 킹오파? 킹오파 많이 했죠. 킹오파 그 주력 캐릭터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이오리였나? 킹오파? 이오리하고 이거 모자 쓰고 나오는 테리보가드. 아, 테리. 네, 그렇게 많이 테리랑 이오리랑 나머지 네. 하나는 그냥 랜덤으로. 네, 그렇게 하고 아, 그거 잡기 캐릭터 안 했어요? 뭐 고로나 클라크? 아니요. 그쪽 안 하고 저는 거진다 타격기로 네, 했구나. 네,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베니마루 막 이런 캐릭터. 베니마루는 뭐였지? 라이소모겐. 이거 머리 삐죽한. 아 아니 그거 많이 안 했어요. 네 많이 안 했어요. 그 대부분이 이오리 그 반대편에 있는 료 이오리 그리고 테리 그렇게 했구나. 네,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저는 이제 잡기 캐릭터를 꼭 해가지고 고로나 클라크 꼭 하고 이오리는 저도 하고 교 많이 하고 뭐 그랬었던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교 해가지고 이제 연계기로 이오리 나와서 쭉 끌고 가서 빵 터뜨리고 들어가고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갑자기 킹 오브 파이터스 얘기를 네 제 한 줄평입니다. The King of Fighters. 네 점수 몇 대면 8.5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엔 딱 요 언저리에 있네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 에드시런의 S02까지 해봤고요. 자 신중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잘못 들어 신중현이라고 하는 줄 알았어. 신중현이요. 발음 제대로 해요. 신축년이 네. 그렇죠. 네. 신축년. 신축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소의 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늘 새해는 튜토리얼이다 하고 여유있게 천천히 네, 새해 계획 세우고 조금씩 완수하는 그런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시리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